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북도는 휴일인 오늘도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과 무주가 30.5도, 전주가 30.2도를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최대 6도가량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르는 이른 더위가 이어져 올해쯤 절정을 찍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도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 상인들이 한박 웃음인데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익산의 한 전통시장. 오가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한산합니다. 6월에 다시 찾아보니 손님이 크게 늘어났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사용이 제한적인 대형마트보다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고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기금 같은 거는 거기에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시장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상인들은 코로나 유행 직후보다는 배 가까이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30% 이상 매출이 늘었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 좀 나아졌는가. 하여튼 시장 온 분들이 즐겁게 와요. 상인들은 이 같은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지급으로 끝나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한 7, 80% 이상이 재난지원금 카드 결제거든요. 이것이 말씀대로 한 소진이 된다면 그 후가 문제거든요. 불안한 호황을 걱정하는 셈인데 이번 기회에 돌아온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자구 노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관광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화가 좀 돼야 그나마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로 소비자 구매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 전통시장의 생존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요즘 농촌 들녘에서는 마늘 수확이 한창인데요.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 도내 농가에서는 수확량마저 줄어 한숨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도내에서는 마늘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완주군 화산면 일대. 누렇게 익어간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마늘은 보통 5월 하순부터 시작해 열흘 정도 수확하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마늘 수확 기계가 땅속을 헤집어 놓으면 손으로 한 다발씩 묶어서 내놓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수심만 가득 찼습니다. 생마늘의 경우 킬로그램당 2,200원 정도가 생산 원가인데 올해는 1,400원에서 1,500원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1년 적자를 하면 3년을 농사를 쳐야 복구가 돼요. 근데 3년 연속 이렇게 그 안 좋은 어떤 흐름이라면 도산이에요, 이건.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이유는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15%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북 지역은 병해를 입었지만 다른 지역의 마늘 주산지에 작황이 좋아서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도내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에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급식 문제가 줄었고 그다음에 단체 회식이랄지 관광에서 그 식당 큰 대형 식당에서 소비되는 그런 양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과잉 생산되자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해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수급 대책으로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어제 동남부 내륙에 쏟아진 우박에 농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우박 피해를 점검한 결과 무주와 남원, 장수 등 3개 시군에서 334헥타르에 걸쳐 사과와 고추 등을 기르는 602개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차적 등교 일정에 따라 내일 4차 등교가 진행되면서 도내에서는 모든 학교의 대면 수업이 정상화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4만 8,900여 명이 개학과 함께 내일 첫 등교길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등교 개학이 마무리돼 도내 21만 7천여 초중고등학생과 유치원생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용우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립공공의대법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대안으로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자는 취지로 지난 20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의엔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모두와 전북 출신이 주축이 된 미래통합당 의원 4명 등 여야 의원이 참여해 통과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지역 출신 의원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전략적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도내 출신 의원들의 지망이 집중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3명, 산업통상자원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2명 등으로 상임위 간 선호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당 차원의 소통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를 포함한 조율을 통해 향후 지역 현안 해결을 감안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창업농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선정한 2020 청년 창업농 1,600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282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